바로 리차드 플로리다의 창조 도시, 도시의 창조성 측정 지표 보겠습니다. 요 창조 도시라는 말, 요 창조라는 말, 예, 뭐 대통령께서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 멘트죠. 그 말 자체가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? 이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한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이 인물들 소개를 해드리지만 살아있는 인물들을 소개한 경우가 잘 없죠.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다 역사나 중요한 그 사건들을 만드신 분들, 또 이론을 만드신 분들이 그런 걸 갖다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살아계신 분이에요. 이 리차드 플로리다 57년생이니까 아직 뭐 아주 짱짱하시겠죠? 네, 건강하신 분이시고 이분 말고 또 한 분 계셨죠. 그 살아계신 분 마이클 포터. 네, 그분 그 교수님도 네, 그 MIT 계신 교수님도 살아계신 분이어서 굉장히 예, 기억에 남는데 이분도 리차드 플로리다 분도 살아계십니다. 제가 이 살아있는 걸 왜 강조하겠습니까?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에요. 이 이론 자체가. 그래서 창조 측정 지표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. 근데 그 개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 가진 의미는 또 뭐냐? 이 도시의 흐름,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.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조 계급과 지역 개발 개념을 창시를 했어요. 그래서 저서 창조 경제라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. 무엇이냐? 바로 테크놀로지, 탤런트, 톨러런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. 테크놀로지 기술, 탤런트는 인재, 그다음에 톨러런스 포용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는 뭐 워낙 앞서 있죠.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에 가 있고요. 그다음에 탤런트, 인재 자체도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인재 아주 훌륭한데 이 포용에서 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죠. 사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이 기술과 인재와 그다음에 포용의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. 바로 창조 경제, 창조 도시가 되겠죠.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. 3T라고 이제 분류를 했어요. 그래서 테크놀로지, 탤런트, 톨러런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님이세요.